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제8차 전국 로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7월 28일 위대한 존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분열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 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세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시는 불세출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성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 넘친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엄청 불변하는 우리 공화국의 출출을 가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졸불구라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며 모두가 노당 입장하여 한생을 금기 높이 빛내어가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촬영 장소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땅 한생토록 애국에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조국 강토를 전체 인민이 부름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꾸려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로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격정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전쟁 노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모두가 건강 장수하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존엄 높은 사회주의 조선의 귀중한 모든 것은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분열의 봉족과 하나로 묶여있다고 하시면서 전승 세대의 고귀한 사상 정신적 재부가 후손들의 피와 살이 되어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고 있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원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요리 없이 가열 초절하였던 혁명 전쟁에서 피어린 군공으로서 미 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 나가야 할 조국 수호와 혁명 보위, 계급 성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에게 다시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